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금 확보 대폭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시장의 투자자들은 다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림 강할 때, 시장이 턴할 때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우량주 적당히 들고 가면 되겠지, 중장기하면 돼,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 한번 비교해 볼게요. SK텔레콤 보시면 왜 안 넘어가요 이게? 잠깐만요. HTS가 뻑이 났나?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SK텔레콤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닥터K가 중장기 무조건 하면 우량주 되나 안 되나 이런 이야기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50만원이었어요. 50만원. 2000년도에. 지금 2018년 아닙니까? 23만 7천원이에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더 났잖아. 그죠? 이런 우량주를 사더라도 이렇게 상승 초입에 사서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꼭대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18년이지만 반토막 넘게 빠져가 있다. 그래서 흔히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물려버리면 그냥 중장기 가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된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회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제가 계속 방송하고 있는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장기라고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끊어가면서 가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이것도 보십시오. 끝내주게 갔어요. 끝내주게. 이거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다 안 하다. 비슷하다 생각하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왜? SK텔레콤 뭐 핸드폰 때문에 광풍이 불었잖아. 몇 배입니까? 한번 봅시다. 거의 뭐 10배가 아니라 몇 배입니까? 5만원짜리가 50만원 갔으니까 45만원 같은 몇 배입니까? 그죠?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수익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셀트리온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고, 그죠? 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셀트리온도 이런 부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위. 그죠? 빡 눌리다가 올라탔고, 여기서 비시비시 잠깐 올라가다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죠? 여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네. 지금 이거 비교했네. 처음 해보는 건데. 안심하지 마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그죠? 물론 성장성 있고 다 좋은 회사인데, 아니 SK텔레콤 뭐 성장성 없었습니까? 핸드폰 하나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독점 아닙니까? 거의 또.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쭉 빠졌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 끝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그 기업이 좋고 해도 고점에서 잘못 사면 안 되고 매도 시그널 주면 끊고 나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김여사님 잘하셨네. 비중 축소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슈, 뭘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어. 아, 고맙다 하니까. 땡큐. 그래. 너 우리 방에 브레인이니까 니한테도 고마워 해야지. 잘했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돈 딱 챙기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정도는 매수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정도는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일단 비중 분명히 축소해야 됐습니다. 아침에 계속 방송을 띄엄띄엄, 물론 바빠서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방송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 짬짬이 내서 좀 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종목들 딱 챙겨보면서 다음 종목 어떤 거 할까 한번 대충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일단 뭐 그만 하고요. 자, 하이닉스도 만약에 조정 받으면 1순위, 여기 밑에 84,000원 오면 1순위, LG전자 패스, 삼성전기 최1순위 141,000원. 여러분들 나중에 돌려보면서 메모하십시오. 무조건 양봉입니다. 이렇게 딱 고르고 있으라 말이죠. 현대차 일단 패스, 이거는 중장기. 현대모비스도 일단 패스, 기아차도 패스, 현대중공업 패스, 현대미포 패스, 삼성중공업 패스, 현대건설 패스, GS건설. 이건 좀 애매. 중간 정도. 삼성 엔지니어링, 만약에 여기 잘 버텨내면 길게 말고 적당히 해볼 만한 정도. 포스코 패스, 현대제철 패스, SK이노베이션 패스, S-OIL. 야, 이거 넘어오긴 한데 이것도 일단 패스. LG화학 패스, 롯데케미칼 패스, KB 패스, 신한지주 패스, 기업은행 패스, 삼성증권 패스, 키움증권. 이거 약간 후보군. 한국금융지주도 약간 후보군. 이거 패스. 삼성생명 패스. 텔레콤 일단 후보군. 일단 U플러스가 더 낫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눌리목 주면 이게 더 낫다. KT는 별로입니다. 희말이 없어요. LG생활건강 최우선순위권 120만원대, 125만원. 자, 이 패스. 신세계 적당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밑으로 안 처지기만 하면 낙폭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호텔신라도 이 밑에까지 처지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약간 관심권. 이마트 패스, KTNG. 이거 약간 돌려내고 있어. 이것도 약간 관심권. 농심 패스, 오뚜기 여기만 지키면 일단 관심권. 우리는 여기 올라가던 거다 토해냈거든. 이것도 약간 관심권. 패스, 삼성물산, 한미약품 패스, 대웅제약. 야, 이거 좀 아리까리, 약간 아리까리. 일단 패스합시다. 종근당 패스. 자, 네이버 관심권, 카카오도 관심권, NC소프트도 약간 관심권. 이 돌려내는 종목들이네, 그죠? 넷마블 이거 많이 깨졌는데 일단 올라타는지 여부 보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야, 이거 참좀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죠? 이거 일단 상황 봅시다. 스튜디오 드래곤 10만원대 초반 관심권. 리노공업도 6만원 초반 관심권. 이것도 48,000원권 관심권. 컴투스 이것도 한 17만원대 관심권. 이것도 47,000원대 관심권. 자, 이건 지금 관심권. 이거는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여기 안 깨면 관심권. 22만 7천 정도. 미래컴퍼니 이거 그냥 패스. 코오롱 티슈젠 이 약간 관심권. 자, 4만원 정도. 제넥신 일단 패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벌써 한 열몇 종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서 수급 분석 여러분들 다 해보시고,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추세, 어떤 게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시장이 낙폭해가지고 갑자기 푹 빠지는가, 스트레이트로 그런 거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우 있는데, 스튜디오 들어오면 이것만 가지고 치고받고 했거든. 여기서 사고, 또 사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종목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셀트리온 하나만 해도, 그죠? 여기서 사 해가지고 오늘 팔았으면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럼 또 적당히 눌려주고, 여기서 또
28만 대에서 또 적당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또 사주고 적당히 30만까지 아니면 29만까지 적당히 팔아먹고 뭐 다른 종목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종목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종목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저도 좀 느꼈어요. 너무 치중한 것 같아요. 아무리 구독자들이 관심이 있다더라도 그쪽에 너무 매달리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장 돌았을 때 어떤 종목들에 집중할까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댓글 잠깐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좀 전에 말했죠, 그죠? 관심권이라고 관심권 여기 밑에 10만 4천 정도권 오면 관심권 SK 케미칼 아까 어저께인가 제가 방송 남겨놨는데 모양 뚫으면 모양 나올 모습 되긴 됐어요. 안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올라가면 눌리목 주면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화학주 넣어놓을까 한번 보자. 몇개 있나? 화학이 케미칼이 제법 있는데 안 넣어놓죠. 자, 김정은님이 오늘 미국 FDA 바이오 발표하면 내일 셀트리온 좀 오르지 않을까요? 갭 상승 가능성 장담할 순 없죠.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갭 상승해도 자, 6,000원권을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6,000원이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2% 아닙니까? 그죠? 2% 이상 올라야 갭 상승에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오중간에 떠봐야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29만 6,000원을 빡 뒤넘는 갭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까 싶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봐야 돼요. 잠깐만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게. 사무실에 무슨 미숫가루 고소한 냄새가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셀티에 호재가 반응을 크게 안 하던데요. 1년 정도 들고 있는데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거잘 몰라요. 저 티처 규가 1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호재 반응 안 한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GS건설이 나 이리 빠진 이유가 좀 황당하거든요. 어저껜가 뉴스 나왔어요. 3천억대인가 뭐 그거 했다고 계약했다고 갑자기 박살내니까 황당해 조금. 그쵸? 야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데 어그러지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 오늘 건설주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띄우려고.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뭐라 했어요? IT 오늘 살려놓는다고. 그거 제가 거의 잘 맞아요.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2% 이상 뛰었을 거니 2.5%인가? 야, 그 순간 오늘 여기는 안 죽인다. 제가 확신했어요, 거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도 많이 드렸고 오늘 건설주가 좀 낙폭이 있잖아 그죠? 건설주를 조졌어요 오늘. 왜? 그래야 여기를 삼성전자를 띄워도 지수가 팍 안 올라가거든. 이해되십니까? 지금 빠진 거 치고는 많이 안 빠졌어요. 갭 상승해가지고 푹 빠져서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그렇지 0.32가 빠졌어요. 그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0.3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와 이래 타격이 있죠? 갭 상승했다가 잘 가고 있다가 푹 빠지니까 그렇게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른 종목들 적당히 타격 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붙들어 놓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큼직한 거, SK하이닉스 같은 거만 딱 사주고 나머지 조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업종별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지수를 완전 박살은 안 내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매도 두들 맞아가지고 심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3% 빠진 오늘 타격이 예전에 3%보다 훨씬 타격이 클걸요. 가고 있다가 두들 맞으면 더 그래, 원래. 그리고 내일도 안 던질 것 같다. 우리 그레이트한 우리 개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내일도 더 사면 죽으라고 더 때립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그래, 아유, 이번에 좀 먹으라고 줄것 같아요. 절대 안 줍니다. 밑으로 세게 때립니다, 세게. 아이고야, 그거 다 틀려나면 그때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용미수 없을 것 같아요. 신용미수 몰빵 때렸으면 내일 한번 더 크게 빠지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시장가 매도 나가는 거 많아요. 그것도 이상한 잡주들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로스컷입니다. 시장가로 바로 던집니다. 정권사에서. 대형 우량주는 상관없지. 대형 우량주를 뭐 크게 먹을 거 있다고 신용 몰빵 때리는 사람 많이 있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여기가 낙폭이 셉니까? 여기가 낙폭 셉니까? 여기, GS 건설 하나 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5%, 3%, 3%, 6% 뭐,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자, 이게 뭐 똑바로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야, 똑바로 모양으로 안 보여요. 바닥 푹 끼고 있고, 땅굴 파고 있고, 땅굴 파고 있고, 땅굴 파고 있고, 마찬가지로 파고 있고, 뭐 하나 우상향이 제대로 없네, 그죠? 이런 모양들이 너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 그나마, 그나마, 그죠? 질문한 거 치고 우상향이 없어요. 질문한 거 치고 벌써 질문했는데 그만큼 안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터네가 돌아간 것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네. 터네가 돌아간 게. 아이고,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 참. 그래서 아직도 우상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종목들이. 지금 당장 말고요. 예전부터 질문했던 것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로 해야 돼요. 우량주. 아까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만약에 여기 꼭대기 사가지고 미수 몰빵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다 전부 다 로스쿨 다 당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쫄깃쫄깃 안할 거기 때문에 내일도 덤비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한번더 덤비들면 밑으로 팍 때릴 거고 그 다음날 정도에 푹갭 하락 내지는 그건 뭐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왜냐면 미국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놀고 있어 지금. 미국은 저 위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중 무역에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금리 차이도 있고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요, 환율이.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외국 애들 자금 뺄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안 된다. 관심 있게 보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동의를 구할게요. 밝게 웃고 재밌게 하는 거 시장 폭락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처져가 있는다고 여러분들 달라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털건 털고 그 다음 매매를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SNS 좀 날려주십시오. 반드시 도움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